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 키퍼란 게임이고요. 옛날에 PC로 존재했던 PC로 나왔던 던전 키퍼란 게임을 모바일판으로 리메이크한 게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옛날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있다가 못 했었어요. 때리세요. 어우. Greetings, Apprentice Keeper. 턱좀 봐. 은퇴 생활을 끝내고 당신께 저의 사악한 비법을 몇 가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제 뿔을 먼저 만져보세요. 뭐 기분 나쁜데. 인생에서 신나는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보물, 어둠의 마법, 거대한 전설, 건설 말이죠. 이거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번 주에 별모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은 이 게임이고요. 4.6점으로 굉장히 높은 게임이죠. 왕국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일대문이 가득합니다. 항상 누군가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둠의 마법을 쓰면 쉽게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꽃고데기 주문을 눌러 악마의 손의 능력을 해방해 보세요. 내 부하로 쓰면 안 돼? 힘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의 강력한 손가락으로 저 불쌍한 닭을 짓눌러버리는 겁니다. This is exciting. 던전 차지하기. 야, 두유 맛있다. 사실 방송 키고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약간 이제 내 던전이 하지만 그런 시시한 주문만으로 나의 파투이를 물리칠 수 없을 거다. 점유하시겠습니까? 던전의 심장, 새로운 방 이용 가능, 포탈 이용에 미니언 소환 가능.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통 게임이 괴물들을 상대하는 거라면은 나는 이제 괴물의 수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적이 인간인지 괴물인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죠? 최고 레벨에서 불주 방어 가능하다. 강화 소환 시간 및 방어 체력 증가. 유도용 전기톱, 새로운 함정 이용 가능. 아, 전체 함정 용량 증가, 트롤 해제. 트롤이 있어? 뭔가 센걸 얻은 것 같은데? 고블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켜야 됩니다. 반가운 손님이군요. 인프가 이제 심부름꾼이다. SCB. 왜 이렇게 숨이 차지? Now you can build even more diabolical things. 업그레이드 생산 속도 높이면 좋을 겁니다. 돌을 생산하고 있으니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죠. 이 던전에 이미 창고가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돌을 보관할 때 사용하세요. 확장하려면 벽을 파야 됩니다. 벽에 타일을 누르면 인프가 타일을 파서 그 공간을 점유하게 되죠. 여러 겹의 벽 타일을 바깥쪽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기. 금을 발견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게임? 무료 게임인데 또 과금 요소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킨 직후지만 인플 더 고용해 보세요. 아 이렇게? 아 이런 과금 요소가 있지. 자, 뭐 과금 요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먹고 살죠. 아, 두 개를 투입하면은 동시에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다 먹었네, 벌써. 얘네가 달려온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달려오는 시간까지 계산돼서 시간이 들어가네. 키퍼 관심을 주면 좋아한다. I never grow tired of witnessing the endless abuse of another's imp. 개웃기네. 영어 지속되지 않으니 정기적으로 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 확실히 빨라졌네. 아, 사실 오늘
스팀 게임 다른 거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별무사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겠습니다. 아, 서두르세요. 작업장을 설치해서 함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저기 오는데? 일단 만들고요. 유도용 전기톱? 데모 탐정. 추가 방어 아이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입구로 들어올 수 있으니. 약간 느낌이 전에 했던 오크 막는 게임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약간 건설 쪽이네요. 이게 더 좋아. 데모 탐정 여기다가 해야 돼? 다른 데 하면 안 돼? 아니 어디서 저기 오는 건데? 방어. 자. 어디 보자. 어디서 오는 건데? 아 여기서 오는 거야? 얘는 뭐야 그럼? 아 얘가 이제 방어해주는 애구나. 방어 미니언까지 있음. 파트위는 이 죽음의 함정을 극복하려면 스켈레톤 쪽도 안 될 거예요. 아니. 브레스로 태워버립시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완료. 아 잘 만들었는데? 굉장히 수작이네요.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불행의 지하실. 좋은 이름이야. 미니어를 소환하는 곳이다. 금이 있어야 된다. 금관을 점유하도록 하죠. 근처에 있는 채굴된 지역에 금고를 지어보세요. 기본적으로 돌이면 다 되네. 스켈레톤 다섯 마리. 아 스켈레톤이 제일 싸구나. 이건 뭐야? 데스나이트 같은 건가? 던전의 심장. 드래곤도 있나 보네. 캠페인 500씩 먹을 수가 있네요. 공격.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다섯 개로 된다고? 타이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선택해 보세요. 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세다. 여기서부터 진격이 가능하다. 500에 500 던전으로 사용된 녀석들은 회수가 안 되나 보네요. 안 되는 게 맞는 건가? 아 회수가 되네. 아 다섯 마리가 회수됐네 이상하게. 제 제안을 참고하세요.
not bad, keeper. 아, 이런 식이 있구나. 작업장 업그레이드, 레이드 승리, 레이드에서 별 획득. 오케이. 나중에 나중에. 잠깐만, 잠깐만. 설마 아, 정책이 처음에 시작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들어가는 거야? 아, 이 잠깐. 그치, 그치, 그치. 잠깐만요. Another soul for my collection. I sense much power here. 됐다. 뉴스 업데이트 1일 조공 데려오세요. 뭐야 이건? 아, 과금하면 이제 무료 인풀 준다고? 싫어. 오늘만 할 거야. 업그레이드. 방어 함정 같은 거네.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봐가면서 해야지. 뭐 알아야지 하지. 금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돌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네요. 아, 이게 인프 같이 일하는 거랑 약간 다른 건가 방식이? 그럼 여기도 일단은 길을 파놔야겠지? 뭐야 뭐야 뭐야. We all love the occasional shower in gold, don't we, Keeper? Ah,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근데 좀 어떻게 땡겨지지 않냐? 아, 이게 제가 애플레이어를 통해 돌리고 있는 거라 안 땡겨지나 본데 잠깐만요. 어, 됐다, 됐다. 어, 살짝 이거 비틀비틀한데 건설. 약간 이제 여러분들 불편하게끔 보이는데. 이거 말고 이런 식이야. 근데 인프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딱히 뭐 인프 가서 돈을 캐는 것도 아니고 건설이나 하자. 나 이 아이디 표절게임 하는 아이디라서 가금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디로 하면은 가금이 안 됩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You've reached your limit, I'm afraid, keeper. 점유하기. 채석장이라는 데가 있구나. 아, 점유하러 가자 그럼. 저기 내 방향에서 나오는 거네. 이제 이게 금강이고 얘는 채석장. 얘도 채석장 아니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10분 뒤 얘도 인프. 인프. 때려 때려. 열심히 일해. 소환해서 전투 한번 해보고 싶다. 업적도 있네요. 이게 업적이요? 자원 부스트. 함정과 문. 방. 함정과 문. 작업장 레벨업이 필요하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전투를 어느 정도 이겨야 되나 보네. 소환도 있고요. 이제 이거를 해제하려면 챌린지를 해야 된다. 챌린지? 전투 한번 해보고. 캠페인 레이드 넘기기 트롤 챌린지. 캠페인 한번 해볼까? 온워드 키퍼. 불에 약하다. 시작. 불에 취약합니다. 출발하면 무조건 작업장에서부터 슬슬 끊어야 되고. 야, 이거 맵이 대포가 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자, 땡기고 레이드. 가봐. 건물에 추가 피해를 주면서. 어, 금도 약탈할 수가 있네. 그래서
스켈레톤들을 금캐네. 그렇지. 건물 부숴서 내 걸로 만들고. 야, 돌도 부술 거야. 돌이 약간 빠를 것 같은데? 어, 그렇네. 그렇지. 완료. 돌이나 금 같은 거 부서도 딱히 붙이진 않네요. 다음 그러면 그거 싸우러 갈까? 전투? 소환 좀 보고. 45초야. 부하장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복잡하네. 난 심플하게 할 줄 알았는데. 친구. 전투. 이 캠페인 아니야. 레이드 대포 함정. 일일 보상. 일일 보상은 뭐예요? 못 깨져 지금 이거? Are you sure you want to give up now? 내 던져낼 때만 이제 공격 같은 게 가능한 거고, 스킬 같은 게. 스킬을 표시가 안 나와서 모르겠다. 전투가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건가? 열심히들 만들고 계시고요. 스킬도 되게 많아. 캠페인 해보자, 캠페인. Onward, keeper. 어모 사격. 일단 캠페인이네. 일단 싱글이네. 난 약간 그... 아, 뭐였지? 막 광고 나오는 게임 있잖아. 그런 식으로 금과 돌을 약탈하세요. 보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왜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나? 이 정도만 있어도. 어, 야, 뭐야. 야, 저거 저렇게 돼? 개쩌네. 저기서 저렇게 잡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괜히 많이 소환했다. 별거 없네. 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게임 자체가 약간 플레이 타임을 길게 봤네요. 재보급은 뭐야? 아, 다시 먹는 건가? 프리미엄. 잘 보고 해야겠다.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금강 레벨업. 채석장 레벨업. 일단 뭐 건물 좀 지어볼까? 함정이랑 문 같은 건 아직 안 풀렸고. 벽 채우기도 있어? 방을 좀 보자. 던전의 심장이 필요하다. 던전의 심장을 레벨업을 해줘야 된다. 전투를 더 이겨야 되나 보다. 벽 채우기를 해서 좀 꼬자. 이런 데다가 이제 잘 생각해보자. 아... 여기서 길을 좀 꼬아놓고 여기다가 함정을 해서 좀 맞게끔 할까? 금이 더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지 좀 구상을 대체적으로 짜야 될 것 같은데. 배석장 여기저기 있냐? 아, 그러면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길을 열자. 열고 열고 나중에 채우는 걸로 할까?
나 그렇게 오래 할 것 같진 않지만. 아, 그냥 채우는 거는 문제가 없나 보다. 그럼 다 그냥 캐버려. 아, 이 타일 못 깰라. 이 타일을 깰라면 또 저렇게 들어가? 타일 부수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그니까 내가 가부하가 와버렸어. 여기 일단 채우고. 그래, 채워. 일단 채워봐.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채우는 게. 아이, 그냥 채워지네. 드래그를 하면은 빠르게 채울 수가 있어? 파낸 벽을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라는 개념이 이 게임에 존재하는 것인가. 좀 일단 메꿔보자. 길을 말이야. 아, 그냥 일단 다 메꾼 다음에 꾸자.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힘들 것 같고. 아, 여기 네 칸짜리가 안 되네. 그럼 여기다가 무조건 해야 되네. 잠깐만.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까지 할애를 하죠. 아까 거리를 보니까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파내서 해야죠. 최대한 절약해. 아홉 칸짜리를 해서 그, 야, 뭐였어? 톱건설 뭐였지? 잠깐만. 톱건설 뭐였지? 자원 함정가 문. 톱건설 어떻게 했지, 이거? 이거 이동 안 되나? 아, 이렇게 되네. 이걸 보내자고. 왜 안 되냐? 작업장을 이동이 안 되는데? 정보. 5타일이고. 아홉 장 타일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5타일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구조를 모르겠는데? 이걸 하려면은 좀 깊게 파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지금? 깊게 파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만 좀 파봐. 아, 불편하구만. 더? 더 깊게? 잠깐만. 더 깊게 파야 된다고?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 길이 뚫려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길을 뚫는 거는 약간 이제 너무 과한 것 같고. 네 방향이 다 뚫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세 방향만 뚫렸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자고. 여기랑 여기를 뚫어. 뚫고 여기 뚫어. 몰라, 뚫어. 가져와. 저기다가 뭐 작은 함정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두면 되겠지. 뭐 안 되는 거냐? 바닥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아, 구조를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저기 놓은 거를 옮길 수 없는 건가? 그냥 아예? 챌린지 완료. 아씨 모르겠는데? 최대 건설이야. 이거를 그럼 부수고 부숴봐. 당연히 업그레이드 아닌 것 같고. You can't build a staircase to success without a few corpses. 아, 모르겠단 말이야. 벽에나 채워. 아까 그 벽을 보니까 무조건 뭐 됐었는데 무조건인지 몰라도. 여기 안 가지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좀 꼬아놓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여기서 데미지 계속 넣고 싶은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금고 여기 있고 그렇게 할 거라면 양쪽에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긴 하겠다. 뭐 업그레이드 시킬까? Your last for power 30분 is admirable. 전투나 하자. 대포 챌린지. 아, 나 병사가 없어. 병사 없어. 소환. 인구 제한이 있구나. 대포 됐고. 방어하라. 방어? 방어도 이벤트가 있네. 방어해. 아 이제 방어용으로 소환도 된다고? 여기서 나오는데 때려. 야 트롤이 스켈레톤 따위한테 지면 안되지. 그렇지 양쪽. 그렇지 500 던전으로.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전투 이걸 모르겠어. 이게 뭔데? 특정 임모탈을 고용하세요. 아, 이게 레이드인가 보다. 아, 저걸로 하는 건가 보다. 레이드 가자. 레이드 적어도 4개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병사 너무 없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게 뭐야? 얘는 집이 된 놈이잖아. 난 안 됐잖아. 병사가 필요하다. 뭐야? 연결해. 아 이거 처음에 보통 다 연결하지 않나? 이게 연결 따로 해줘야 돼? 계속 들 것 같아. 야, 안 되는데? 먹통 나는데? 됐다. 불러오는 중.
불러오고 있는 거지? 요즘 모바일 게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하나 할까 하는데. 오늘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냐 이거? 다시 시도. 그렇지. 아, 하고 싶은 게임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살고 싶다. 인생사 무념무상 큰일 났어요. 어쩔 거야. 일단은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니야. 소환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파투이가 뭐지? 아, 이렇게 먹으라고? 이제 몇 명인 거야? 약간 그게 다른가 보다. 일단 레이드를 해서 그래 이런 데지. 방어 타워가 있네요. 꽤 있는데? 여기서 짜자고. 다 쏟아! 가라. 한 점으로 간다. 그렇지. 어야 잘 먹는다? 먹는 양이 엄청난데? 뭐 해골도 있어. 해골 전사도 있어. 그렇지. 야 저거 되냐? 무시하고 가네. 야 졸라 강해! 깨겠는데? 아, 돌멩이를 못 먹었다. 아 돌멩이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 얘 하는 게 없네요 이 해골은. 4배속. 어 깜짝이야. 그렇지. 뭐야 심장 깨면 이기는 거 아니야? 가득 참 던전. 아 가득 차서 더 못 먹네. Your dungeon heart beckons for attention. 아,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금광도 해보려 그냥.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 저렇게 되면은 금광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고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버리자 그냥. 서두르기. 야 인풋 좀 때려줘야겠는데. 새로운 거 소환 가능. 부화장 해제. 레벨이 오를 때마다 미니언 인구가 늘어난다. 바일 데몬 해제. 바일 데몬? 아 이렇게 되는구나. 와 타일이 얼마 정도인데 이게? 3-3이야? 3-3 됐잖아 이거. 하면 안 돼 여기다가? 일단 다 캐봐. 이거 좀 채워야겠다. 방은 나란히 배치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좀 많이 파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만든 다음에 메꾸면. 아 이렇게 커? 아 이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 돼? 내 심장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 몰랐지 않은.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그렇지. 부화장 건설. 달걀 껍질 박격포로 이제 도움을 준다. 이제 더 많은 인원을 많을 수가 있다. 복잡하다 이거 게임. 됐다. 흠. 여기서 이제 소환되는 챌린지가 필요해. 챌린지 그럼 다 하자. 아, 인포 지금 다 쓰고 있나요? 아직 안 쓰고 있죠? 금 좀 업그레이드. 소환. 야, 많이 든다. 다 내놔. 오늘 450다 써서 게임 맛 좀 보고 맞고 하죠. 일단 대문 먼저. 자원방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나와. 여기 뭐 있어도 깨겠지 뭐. 처음에 나왔던 걔네들이네. 아, 저게 달걀 바꿨구나. 야, 신기하다. 이렇게, 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네. 오. 야, 잘 만들었는데, 이 맵?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아, 그거 깨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갈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어그로 끌어주니까. 됐다? 이거 일로 왔으면 분명 맞았겠다. 잘 썼어. 아이고야. 동네성에 금고와 창고에 6배 데미지, 스켈레톤의 공격에 데미지를 입는다. 그렇군요. 전투 4다전 손할 거 있냐? 아, 용량구조. 연승 레이드 대포 함정. 대포 함정 좀 만들자. 대포 함정 별로 안 센 거 같은데. 뭔가 던전을 쳐들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약간 이제 만들고 배째라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이상이야. 쏟아 부어. 데미 진짜 낮다 저 톱날은. 이거 조금 더 때린다고 어떻게 될 것 같진 않네. 그렇지. 하지만 물량 앞에선 장사가 없지. 그렇지. 되게 많네. 대포 별거 없다. 별거 없네 대포.
멀리까지 공격 가능. 어딨어 전투 약탈 가능한 거 레이드 넘기기 레이드 15,000골드? 15,000골드 받아도 저장도 못하잖아 괜히 들어왔나? 그니까 길 하나로만 연결됐으면 되는 거네 이게. 애초에 이게 그게 있다 하나 얘가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실제로는 길을 막아서 한쪽으로만 가게 만들면 되겠다 어 막아 그만해 그만 만들어 서둘러 그렇지 길을 굳이 여러 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 채워 뭐야 왜 이렇게 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나중에 채우는 걸로 하고 어차피 뭐 무료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금강 그냥 바로 오픈이잖아 미드 오픈이잖아 이러면 이거를 어디 보자 일단 양쪽에서 오는 거고 방어를 좀 짜야 되잖아 금강 연결선을 바꾸자 여기를 이용하자 여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저기 길을 막자 여기다 이제 돌을 해서 하나만 막고 폭탄을 그 대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죠. 어 여기까지밖에 안 닿는구나. 야, 이것도 5분짜리야? 그러면 아 사실 이거 업글 하는 거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업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일로 쏘고 자 어디까지 간다 그랬지 일단은 꼬아도 딱히 이득 볼 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득 볼 게 없을 리가 없지. 한쪽 길로 통일하고 싶은데 그래 여기를 막자 여기를 막고 여기를 뚫어서 일로 오게 하자 여기를 이렇게 뚫어서 한 바퀴 돌려버려야겠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미로를 또 만들어서 들어오면 고통받게 하고 소환 좀 아 전투 좀 하러 가자 아, 캠페인 말고 아 이제 공격이 거의 다야 게임이 오늘 우주 방어 좀 하면서 약간 시간이 난다 저 약간 즐거움 맛보려 그랬는데 네. 양쪽에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그냥 다 해버리자 여기가 방어력이 좀 집중된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 들어가나 저기 들어가나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나 못 뚫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도 남아 돌고 가라 다 때려 부수면서 가라 그렇지 돌
금 캐면 되네. 야, 너무 많이 썼다. 아이고, 이거 방어하는 거 진짜 힘들겠다. 이거 엔간에선 뚫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동력이 괜찮네. 왜 다 글로 들어가냐? 금 뺏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금 맥스고. 지구까지 깨야 돼? 아, 귀찮네. 아니겠지. 이거면 충분하겠지. 그렇지. 5포인트. 아,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건조로 갑니다. 살짝 가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중에. 아, 지웠네, 벌써? 채워, 채워. 아, 이거 봐. 뚫어야 돼, 뚫어야 되지. 뚫고. 자. 뚫러 가자고. 나중에 채우면서 하면 되니까, 채우는 거 한순간이니까. 열심히 뚫어. 야, 소환. 야, 450이나 해? 되게 비싸다. 뭔가 스켈레톤 싼 것 같은데, 원래 쌌나?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야지. 그렇지, 열심히 캐라. 이런 것도 재밌는데? 솔직히 연속으로 하긴 거시기 하고 가끔 하면 재밌다. 연애 한 번? 2018년에 한 번. 자, 여기를 뚫어주고 뚫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깨버려. 깨버려. 깨고 대포를 심고. 그것도 1분짜리네. 그렇지. Your lust for power is admirable, keeper. 열심히들 캐고 좀 더 좀 구상을 좀 짜보자. 아, 이거 참.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얘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좀 안쪽에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방어력이 너무 안 된다, 위쪽이. 여기다 대포를 심어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쪽 과정에서 여기를 이제 파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돌아왔을 때 이 디메리트가 있어야지. 여기도 이렇게 파내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데미지가 들어가야지. 이거, 이게 이제, 내가 구상을 잘못 짰는데, 닭, 이 계란만큼은 내가 더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자. 이걸 뒤로 한 칸만 뒤로 빼자. 뒤로 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 화면이 되게 늘어나서 님들. 아이디가 안 보이네요. 아, 뭐야, 뭐하니. 아, 큰일 날 뻔했죠. 빨리 서둘러. 그니까 이거를 이제 약간 노출을 막고 싶은데.
이거를 깨서 그래. 아, 이렇게 깨면 안 되지, 멍청아. 여기를 막아주고요. 왜 여기까지 왔냐? 여기 이렇게 해방해주고. 그래. 저기를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싶은데. 막아칠까? 막아치네. 이렇게 여기도 막을 수 있구나. 아, 근데 여기 막으나 저기 막으나 거기 막은 것 같아. 아니, 저쪽 길이 있지. 아, 그래도 거기 막은 것 같아. 자, 막아주고요. 이러면 이제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 깨. 이러면 일단 길은 연결이 되죠. 아, 근데 이걸 더 꼬아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래. 아야, 뭐야, 업그레이드 빨리 해. 하고. 그러면은, 여기를 막자. 아, 여기를 뚫고, 여기를 막자. 그래. 이렇게 하고 벽 채우기로 채우고 일단 채워. 그리고 함정 좀 지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고 말 것이야. 대포도 못 짓냐? 아, 작업장 레벨이 안 되는구나. 잠깐만. 작업장 레벨. 20 필요해? 아, 20분 금방이지, 솔직히 말해서. 몬스터 어때? 아, 몬스터 아직 남았죠? 여기서 대포를 쏘고. 이게 살짝 문제인데, 나는 이걸. 여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아,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걸 깨면 되지. 아, 이걸 그걸 왜 깨니? 이걸 깨야지. 아, 이걸 깨야 되는구나. 이걸 깨고 벽을 채워.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저기를 괜히 개방할 이유가 없잖아. 막고 보자고. 여기까지 하자. 그쵸, 저렇게 해서 깨야 돼? 아니지, 그렇게 굳이. 아, 여기 이걸 깨면 되지, 그냥. 위에를 막고 싶은데. 돌아와서, 와서,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와서, 오고, 여기 막고, 그래. 이게 되면은 깨 동선을 벌 수가 있는데. 네. 막고, 돌아와야 돼, 절로. 막고. 일단 막고 여기 돌아오는 동안 이 계란을 처맞을 거 아니야. 아, 이거를 내가 이걸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돌려야 되냐. 아니야. 그 깨. 되네. 얘는 뒤로 보내고. 자, 일단 보내고 이거 맞는 거 같고. 돌이 문제다. 돌도 내가 지키고 싶거든요. 귀중한 돌을. 이렇게 깨고. We do love our sparkles, don't we? 아, 깨. 이것도 깨. 뭔가 불안해. 깨. Another victory for the forces of evil. 지금 막히는 구간도 없는데 너무 지금 설레발 치고 있나 내가? 저거 여기다 옮길까?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해버린 것 같은데? 아, 이거 여기 막아야. 아니, 여기를 막아야지. 맞아, 여기를 막아야지. 뭐하냐 나 진짜. 이걸 막아야지, 그치. 이걸 막아야지 얘네가 돌아오지. 뭐한 거야? 막아주고요. 아, 이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걸 옮겨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것도 저렇게 센스가 있구나. 아니 이걸 그냥 돈다고 쳐봐. 여기다 일단 해. 여기다 일단 하고 그래. 자 일단은 이렇게 돌아와서 가야 되고 이게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걸 열로 옮기고 싶은데? 만약에 이거를 다 깨고 몇 칸짜리야?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그렇고 저거 옮기는 건 솔직히 좀 힘들다. 다이렉트로 심장빵 막죠?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그렇지 옮기고 채워. 채워 어디 어딨어? 여기있죠. 이러면 일단 금고가 제일 안 안전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두면은. 아, 더 뭔가 집요하게 만들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좀 해보면은. 더 이상 집요하게는 안 되는 건가? 더 집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도 함정 하나 받고 싶은데. 여긴 채우자, 다시. 아, 나중에 채우고. 그래 이거를 파내서 여기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구역을 비우자. 그래 Let the trolling begin. 금이 중요한데 내줄 순 없지. 이렇게 되면 작업장이 제일 먼저인 거 아니야 사실상. 약간 AI보다는 그래도 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럽게 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아 둥지를 트는 드래곤이 그것도 추천에 있더라고요. 던전 만드는 게임이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하다. 일단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요. 벽을 채워서 여기 채우고 여기를 보낸 다음에 아 이러면은 비는데. 야 이런 비는데. 아 잘 생각해 보자. 근데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거 맞잖아. 이 자리를 나중에 건물 같은 거 짓는다고 치고 그래 여긴 이제 아껴두자. 네 칸짜리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레이드 끝났다네. 어 이거 짓는 사이 벌써 다 끝났네. 좀 많이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빨리 전투하러 가죠. 연승 2연승. 스켈레톤만 조심하면 되잖아. 얘 뭐냐 이거는. 여기 많이 뽑을 것도 없겠는데 정도면? 얘네만은 충분할 것 같은데? 방어타워가 없어. 좋구요. 아 열심히 모아. 그렇지. 축하. 그렇지. 열심히 해라. 아 4배속밖에 안 돼? 하나 더 추가해줄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지.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있네. 미리 깨야 되네 빠르게. 4연승 던전으로. 어우 이거 노후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나는 해골이 좋아. 그럼 일단 포인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방어타워를 짓는 거를 이제 선출로 해야겠네. 보자.
아, 이거 좀 아깝다. 좀더 어떻게 집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어 깨지냐 이거? 3레벨 해야 돼. 한 놈은 일시키자. 돌 좀 업그레이드 해봐. 돌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한 놈은. 두 놈이면 필요 없어. 인프가 세 마리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걸 한 칸 옆으로 빼봐. 아 근데 이게 사거리가 이렇게 돼? 옆으로 빼도 의미가 없네. 깨봐. Even with dungeon labor, you reach a point of diminishing returns. 일단 조금이라도 더 길게 돌아가게 해봐. 한 대라도 더 맞추면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 이거 작업장을 해야 되나봐. 어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은 작업장이 좋아. 공격을 넣으니까 저기로 가면은 쳐맞잖아? 약간 이게 효율이 안 좋긴 한데 어쩌겠어 뭐. 함정이 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전출하고 저거를 배치할 만한 땅을 해놓고요. 자원보다 심장이 중요하겠지? 너나 아 이거 좀 아닌가? 아닌가? 아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고 쳐봐. 저기다 배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깨깨깨 빨리 깨. 이걸 최대한 살려. 아 이건 또 한 칸 바짝은 안 되네. 일단 이거 옮기고 생각해보자. 일단 깨버려. 더욱 집요하게 만들 수 있어. 분명히 더 집요하게. 아 징어다 싶을 정도로 더 집요하게 만들 수 있어. 아 저거 3만 되면은 진짜 확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건데 저거. 깨서 깨고 보자고. 여기서 조금 더 꽈주는 거지. 이거 다 이용을 해서.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보면은 더 헷갈리고 보자. 욕망의 파노라마. 앞칸으로 한 칸 땡겨. 깨. 그래. 지옥문이 열렸다. 저 대포 저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저기보다 효율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 깨고 잘 보자. 애초에 일로 뻗게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데미지 입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사실상. 그쵸? 여기다가 열어놓을 필요가 없지. 아 그걸 왜 거기다 박았니 병신아. 여기다 하고 그래 여기다 하고. 아 이러면은 또 거시기지잖아. 이거를 깨야 되네. 근데 여긴 일단 여긴 무조건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살짝만 더 꼬아주면은 나는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보자.
이렇게 하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저쪽 벽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3레벨 찍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하고 본다. 아 왜 똑같은 방식으로 하냐 얘. 미쳤나, 나 바본가 봐. 여기서 영혼을 불태운다.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아, 이게 좀 아쉽네. 아, 이게 좀 많이 아쉽네. 여기를 좀 더 잘 이용해 먹으면 더 꿀을 빨 텐데, 일단은 전투나 해. 더 이상 그만 놀고 레이드는 하자고요. 야, 대체 몇 레벨이길래 저렇게 레벨이 다 높아? 방어력은 그렇게 안 높아 보인다, 근데. 아, 나 배가 없다. 아, 그 녀석이야. 가장 중요한 애를 내가 안 넣어놨다. 방어 타고 깬 놈을 안 넣어놨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야, 왜 저렇게 세, 저거? 와, 이거 나보다 훨씬 레벨 높나 보네. 뭐 최소한은 깰 수 있을 것 같고. 아, 스켈레톤이 저쪽에 있는데. 야, 이거 비싼 애들인데 아깝해야지. 그렇지. 야, 그렇지. 야, 엄청 세네. 스켈레톤의 5배 피해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일로 안 간다. 이러면은 뚫은 거 아니야, 그냥? 금괴도 일단 확실하게 먹는 거고, 이러면. 뭐야? 금괴 확실하게 먹는 거고. 아, 어디 가니? 아, 심장한테 가면 되잖아. 아, 연승이긴 하네, 그래도. 자, 업그레이드 돼? 아, 벌써 돼? 아, 일단 업그레이드 하고 할까 그럼? 업그레이드 해. 서둘러. 심장 레벨업. 체력 올라가고요. 자르고 썰기, 방어 시설. 쓰러질 뿐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조작도 가능하다. 오, 그래? 살짝 땡기는 걸. 소환이나 일단은 내 생각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딴 거 필요 없어. 딴 거 필요 없어. 딱히 필요하지 않아. 와, 이거 뭐가 이렇게 비싸냐? 사사네? 88인 거죠? 아, 3단계니까 이거 깰 수 있잖아? 아니, 2분짜리야? 아, 지소. 아, 야, 이거 2분짜리는 안 되지. 좀 더 좀 다채롭게 보자. 이것만 깨면 여의구역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여기까지 다 밀 수가 있네. 여기까지 다 밀자, 이거. 야, 이거 뭐 하나 업글 시키지 않았나, 인프? 아, 여기서 이거 10분 동안 놀고 있었어? 아, 뭐하니. 이거 시간도 아닌가요, 설마? 잠깐만요. 이거 시간도 아닌가요?
2분이 아니라 2시간이야? 어썸 서둘러. 붙여서 못 찍는다 그랬으니까 4개 해서 열어야지.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진짜 저런 거 이런 거 하려면은 진짜 삥 돌려야 되는 거네. 이거는 뭐 어떻게? 아 진짜 완전 아 야 저건 진짜 먹기 힘들겠는데 뭘? 이거 양 사이드 거는 답이 없네. 진짜 뭐네 저거는. 건설 함정도 이제 뭐 3레벨인데. 아 작업장 레벨 올려야 돼? 아 그거 올려야 되는구나. 아 훈련실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훈련실 능력이 뭔데? 설명이 없어. 금고 됐고. 되게 오래 한다 나 이거. 오래 할 생각 없었는데. 작업실 업그레이드 하면은. Watch your fingers in here, keeper. 이제 함정이 새로운 게 된다. 아 이렇게 풀리는 거야? 어 그래? 아 뭐야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저것도 1시간 이것도 1시간 이건 2시간? 야 이거 썸하다. 나는 보석 써서 올릴 겁니다. 서둘러. 아야 빨리 올려. 그렇지. 된 거야? 아 왜 안 돼? 그렇지. 네크로맨서 해제? 네크로맨서 모임? 아 이게 네크로맨서요? 어 그래? 나중에 해보죠. 5분이면 되네요. 자 가볼까? 네크로맨서 시작. 어디 보자. 아 이제 같은 편을 어홍이 여기다 가자. 몰빵하죠 뭐. 네, 저 함정 진짜 티어 높은가 본데. 알아. 아 다 작살나는데? 이 녀석이 혼자서 다 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을. 아 저게 네크로맨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야 이거 웃길 것 같은데요. 저기 되는 거야? 아 됐네 깨겠지 저 정도면. 함부로 이거 돌릴 게 아니네. 얘네 업그레이드 주는 거 중요하네. 아까 저 요거한테 졌잖아요. 중요하네 이거. 랩에서 빨게. 이렇게 배치돼 있네. 심장 뒤에다가 배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배치하는 게 그래야지 약간 조금의 딜 더 넣으니까. 너가 이거를 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중요하니까 안 때리는 것보다는 뭐 됐어 일단 서둘러. 유도용 전기톱? 일단은 아이 뭐 어디 가서 아 왜 자꾸 이동시키려 그래. 제가 이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를 이제 옮겨야 돼. 어디로 옮기느냐인데.
죽여? 여기는 좁아서 딱히 할 거 없을 것 같고. 어, 일로 옮겨놔. 저로 옮겨놓고. 아.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고민되네. 일단 깨봐. All your imps are occupied, keeper. 조금만 더 심도 있게 파면은 한 바퀴를 더 굴릴 것 같은데 얘네를 적을. 저거 이거 6시간만 투자하는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얻어. 고작 6시간이야. 일단은 여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돈을 이걸로 먹는 게 필요가 할까? 그냥 가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함정 좀 더 건설하자. 두 개 더 건설할 수 있네 이거. 뛰어가는 것 봐. 귀엽기. 보너스 약탈 15%. 캠페인 레이드 문 넘기기. 문 막는 거네? 아, 막는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막는 거. 뭐야? 가자 트롤. 세 마리면 끝난다 이거. 그렇지, 얼마나 잘게. 절대 들어오고 쉽지 않게 만들겠어. 내 맵은 보면은 바로 도망가게 만들겠어. 그렇지. 두 마리로 승리. 포인트. 절대.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겠어. 좀 지었니? 언제 지었냐? 그래. 얘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네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얘네가 사냥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공격이 좀 늘어나면서 정보 좀 보자. 21인데 너 몇이야? 27. 얘 데미지기 괜찮은 것 같아. 얘네 좀 보자. 트롤 이거 말고 이거 보면 되나? 100이고 260. 저거 올려주면은 내 생각에 잡을 것 같다. 야, 이거 도는 속도 생각하면 타워 디펜스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옛날 게임 중에 용사 주제의 건방지다인가? 그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PC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쉽게도. 옆으로 한 칸만 못 빼나? 뺄 수 있네. 어, 옆으로 한 칸만 빼면 되겠다. 집요하게 간다. 굳이 막음 할 필요 없겠지만 막는 편이 보기 깔끔하니까 막고. 안 붙는다 그랬죠? 어, 이렇게 하고
이거를 깨는 게 아, 득이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안 깨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다시 이제 마감을 해야지 여기서. 아, 한 칸만 더 못 빼나? 한 칸만 더 빼줘, 한 칸만! 한 칸만 빼줘, 한 칸만. 한 칸만 빼주세요. 한 칸만 빼주세요. 한 칸만 빼주세요. 이거 뭐 굳이 깰 필요 없지만 심장 귀신 못 옮기잖아, 던전 코어는. 아, 이제 예쁘게 좀 가보자. 충분히 이쁘게 갈 수 있어. 옆으로 한 칸만 빼고 싶은데 한 칸 절대 안 빠지잖아. 자, 생각해보자. 얘네 두 개 위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바꾸는 건 조금 오반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일단은, 아, 뒤로 한 칸 더 해. 아, 너 이거 사방향으로 도는구나. 처음 알았어. 이거 굳이 막아줄 필요 없잖아. 자,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줘도 어차피 의미가 없단 말이지. 의미가 없으면 어때? 집요하게 할 거야. 바꾸자. 어, 두 개 위치 바꿔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아, 이거 진짜 절묘하게 잘 만들었다, 맵. 아, 한 칸만 더 하고 싶은데 한 칸이 안 나. 와, 진짜 절묘하게 잘 만들었다. 아니지, 잠깐만. 챌린지 한번 하고 하자. 아, 한번 하고 하자. 다 모였다, 이미. 너무 건설에 지금 목을 메고 있어. 또 이 사람이야? 미안하게 왜 이래. 빨리 깨! 내 건설 자금으로 변경시켜버려. 좋아. 나 딱히 센 거 뽑고 싶지 않은데. 이 정도 오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싶은데. 스켈레톤 좀 뽑자. 나는 물량이 최고야. 난 물량을 사랑해. 이거를 갈아서.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자리가 안 나는구나. 일단 최대한 내려봐.
일단 내리고 일단 같이거든요? 이러면은 일단 여기 채우고 먼저 하자. 이건 안되죠. 아, 한 칸이 좀 남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 나는. 난 두고. 여기 둬. 그리고. 그리고 아 이것도 안 된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것도 아래로 한 칸 바꿨고 위로 두 칸인데 두 칸 해도 의미 없지. 이렇게 해서 한 칸 땡기자. 아, 이걸 빼. 얘도 빼. 절대 침입을 상상도 못하게끔 아주 그냥 다 틀어 막아버려. 여기 롤을 다 포기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가도 의미가 없죠? 생각해보자. 일로 와서 일로 돌게 해. 여기 두 개를 받고 오고 여기서 다시 돌게 해. 그래, 다시 돌아. 와서 돌고 이러면 한 칸 더 가야 되잖아? 이렇게. 아, 보고 싶다, 어떻게 뚫리는지. 뭐, 힘으로 그냥 뚫려버리면 답 없는 거고. 최소한 어느 정도 버티는지 보고 싶다, 이제. 여기까지 해버리니까, 오기가 생기네, 사람이. 아직도 지금 캐고 있냐? 나 이거 40분 동안 캐게 둘 때까지, 여태까지 이거 하고 있었어, 맵. 이걸 깼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왜 깼을까? 깨버려 그냥. 운명이야. 아 이거 좀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칸을 한 줄을 포기하고 여기 방어타워 같은 거 안 되나? 화염함정 해제하려면 챌린지를 완료해야 된다. 뭐 다 소환됐어? 금방 되는구만. 뭐 빠르게 몰릴 거 없나? 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한 시간. 얘는 얼마 들어가? 아 얘는 왜 이렇게 다 비싸? 챌린지 하나 하자. 문 화염함정 문하고 화염함정 조합이 좋네. 문하고 화염함정을 해야겠네.
그런데 문 하는 게 맞다네. 몇 티어인데 이렇게 들어가냐 데미지가? 이렇게 고통 받는 거 같냐? 그렇지, 네 배. 반전으로 챌린저 하고 그 다음에 화염 함정을 해야겠다. 야, 문 일단 건설하고. 문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건설하자. 문 두 개 지을 수 있네. 좋아, 여십시오. 내가 봐도 좀 집요하긴 하네. 자, 자. 아, 캠페인을 해야 되나? 다음 게 방어야? 어, 야, 이거 아직이야. 폭발 함정 레이드 한 판 때리고. 어, 레이드를 더 많이 하네 캠페인보다. 와, 이거 제대로 온 거 같은데? 임자 맞는 거 같은데? 이거 4단계 5단계인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Are you sure you want to give up now? 캠페인 깨지, 캠페인, 캠페인 깨야지, 그치? 캠페인도 이제 깨야지, 캠페인. Onward, keeper. 아, 나 할 게임 너무 많은데? 아, 시간 너무. 쓸어버려, 빨리 쓸어! 어디서 말이야. 그렇지. 1400. 야, 돈 너무 많이 썼다. 나중에. 야, 아직까지 다 못 지었냐? 빨리 해. 그렇지. 야, 여기다가 문 할까? 그렇게 하자. 함정에서 화염 함정을 짓게 되면 몇 개씩 지을 수 있어. 일단은 문 하나에. 문도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다 문 하나에. Your lust for power is admirable, keeper. 함정 시작하고 솔직히 방어타워 효율을 개똥같이 만들어놓긴 했는데 선스켈레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 트롤을 가라고. 그렇지.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화염 함정. 이제 방어 퀘스트 깨면 되겠구만. 그럼 6이야? 아, 그럼 이게 좋긴 하다. 이거 던지는 것들이. 데미지 넣을 만한 게 던지는 게 좋긴 하네. 쏘는 거 지금 두 개 있죠, 저. 아, 약간 이제 부족한데 느낌이. Your imps need help with their motivation. Give them a hand, won't you? 건방, 건방지. 어디서, 어디서 이씨. 황마. Onward, keeper. 방어. 어디 볼까? 아, 스킬 안 쓰고 막을 수 있겠지 정도면은.
보자. 와라. 언제 올 거니? 아래에서 와야지. 아래가 더 짧으니까. 양쪽에서 오네? 뭐야, 전투 중인 거야? 그렇지. 문 아직 짓다 말아서 지금 안 젖었죠? 그렇지. 빨리 와봐. 야, 너무 시시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니? 이거 한 세 배는 와야. 이거 세 배는, 아, 오반 것 같고. 어, 잘 맞았고요. 어, 만족하고요. 아, 가득 차버렸네. 단전으로. 보통 단전으로 가면은 이제 전투 시작하는데 나는 이제 전투를 이제 휴식을 하는 거죠. 기묘한 게임. 뭐가 실천이었냐 이거였냐? 인구 수용도 되네. 30분밖에 안 걸려? 서둘러. 부화장 레벨업. 어, 데미지 38. 많이 이득이죠? 방어가 아니라. 자, 뭐 하려고 그랬죠? 일로 붙이고 깨고. 아, 이거를 빼야 되는구나. All your imps are occupied, keeper. 저거 하는 게 더 낫겠지 뭐. 이거 약간 이러면 오히려 활약을 더 못할 것 같은데? 됐어, 이 정도면 되겠다. 대포 하나 박지 뭐 여기 나중에. 야, 화염 함정 한 시간이야? 와, 이 정도였어? 여기서 끊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길 좀 애매한데 이것도 그냥 깨버릴 걸 그랬어. 뭐야 이거? 무료. 아, 레벨업이 돼? 아, 그래? 아, 이런 거구나. 훈련시킨다는 게 난 이제 저기서도 이제 몬스터가 들어오나. 아까 이제 몬스터를 회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소환 좀 하자. 부화장 챌린지? 됐어. 분단소. 틀을 이용해서 길을 파괴하라. 이거 불 것도 있잖아. 여기를 파괴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 틀 없는데? 틀 없는데? 야, 글로 가. 일로 가야지. 아, 글로 가야 되는군요. 가라, 부셔라. 그렇지. 아, 뭐야, 다 포기해야 돼? 어디 보자. 딱히 뭐 이제 없는데 느낌이? 아니, 이거를 깬다고 쳐보자. 이
의미가 없지. 완전히 이제 타이트하게 대학선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한 맵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5초 정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5초 아니지 한 15초 벌겠지. 그러면은 어지간해서 다 막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할까요? 아, 재밌게 즐겼습니다. 아, 약간 더 하기에는 플레이타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네요. 지금이야 초반 단계니까 하루 정도 더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기도가서 오래 걸릴 것 같아. 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그시기 하네요. 재밌는데 다 서둘러 버리죠. 서둘러. 뜬뜬뜬. 미니언들의 레이드가 준비가 끝났다. 레이드가 준비가 끝났다? 뭔 소리야? 와, 이거 약간 좀 거지기한데? 자, 이거는 깨야겠다. 내가 저기를 저렇게 넣었으면 안 됐네. 여길 잘 활용을 해야 되네. 됐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것 같고. 여기서 살짝 가미를 할까? 아, 왜 자꾸 다 일로 가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를 보내고 싶은데 이거를 없애야 되네. 그러려면은 됐어. 9,000원, 5,000. 다음 티어로 가려면은 90번 이겨야 돼. 90번 이기지. 90번 이기는 애를 90까지 모아야 되네. 좀 오래 걸리긴 한다. 아, 약간 이제 내 인내심의 한계가 달았어. 이게 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났냐? 들어가는 함정 없죠? 개념이 있으면 되겠는데. 뭐야, 뭐랑 싸우는 거야? 뭐야? 아, 티어에서 밀렸나 보다. 아, 참. 아직 일수가 부족한가 봐. 아, 누가 나 공격하게 못하나? 아, 너무 이제 보고 싶어. 나 어떻게 뚫리는지. 뚫리는 골을 보고 싶어. 솔직히 방어타워 하나가 이거 백날 꼬아는 것보다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골을 보니까. 방어나 하자. AI는 금방 막히니까 노잼이야. AI는 사실 이렇게 꼬아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원거리에서 좀 여러 마리로 쏘는 거 이거 두 갠데. 꼬꼬덱을 쓰라 그랬는데 안 쓰고 깨야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오야 올 올 아. 야 이거 야 이거 어렵구나. 에이, 화염 함정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상성이 있네. 이거 무식하게는 안 되네. 근데 저 던지는 거 업글 많이 해서 이거 업글 많이 해서 핑 돌려주는 건 좋은 것 같다. 이건 확실하게 좋은 것 같다. 30분이야?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이게 짱이다. 작업장 두 개 짓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돌 업글 안 되고 소환을 안 했군요. 아 이게 슬롯이 쓰는데 한도가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아 됐다.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430 다 쓸 일도 없는데. 아 다음 거 이제 전투에서 뺏고 뺏는 거잖아. 티어를 좀 올려야 되네. 이걸 해서 이제부터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플레이 타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되게 잘 만들었네요 게임. 재밌어요. 푹 빠져서 했네. 많이 주냐? 많이 줘.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럼 뭐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하루 정도 하기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이게 길게 하면은 이제 건설하는 것도 시간 가고 오히려 좀 생활하는데 신경 쓰일 정도로 길어질 것 같고.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뿅!